안녕하세요. 둥지TV 심박사입니다. 드디어 선발이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새로 도입된 익스프레스 엔트리 캐테고리 기반 선발 그 첫 발표가 6월 28일에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된 캐테고리 직업은 바로 헬스케어 분야인데 선발 점수 및 변화된 점 등을 비롯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등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헬스케어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캐나다는 헬스케어 분야 인력이 정말 많이 부족한 상태로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기간을 거치면서 의료 인구 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이고요.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상 의료 인구가 전체 인구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의료 인구 다수를 해외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단기간에 다수의 의료 인원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민자의 유입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캐테고리 기반 선발의 도입도 의료진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고심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그 시작이 어떨지 무척 궁금했는데 이번 선발을 통해 어느 정도 이민 선발 방향을 그려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캐테고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전체 지원자 풀에서 선발하는 이민자 수에 비해 당연 초청장을 뽑는 인원이 줄어들었는데요. 기존 4,000명 선으로 선발하던 익스프레스 엔트리 인원이 이번 캐테고리 기반 선발 발표에서는 500명 선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선발에 비해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 수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추측됩니다. 점수 때도 476점으로 직전 6월 27일에 선발했던 486점에 비해 10점이 하락했는데요. 캐테고리 직업군의 첫 선발이었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지만 다른 캐테고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점수대가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영어 점수 중에서 고득점을 기록하는 분들이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 예를 들어 영어 능력보다는 업무 전문성을 더 중시하는 운송이나 농업 등의 분야는 아마 더 점수컷이 좀 더 유동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익스프레스 엔트리 캐테고리 기반 선발이 발표될 때 자격 요건에 대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조금 헷갈리거나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첫 선발에서 자격 요건에 대한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덕분에 캐테고리 기반 선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엔 캐테고리에 적합한 분야에 3년 중 연속으로 6개월을 일하고 일반 익스프레스 엔트리 조건에 충족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3가지 중 하나의 경로에는 적합한 조건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먼저 경험 이민, 숙련직 이민, 기술직 이민 중 하나의 경로로 부합되는 조건이어야 하고 그 후 캐테고리 기반 직업군 자격 요건인 3년 중 6개월 경력이 있으신 분들만 캐테고리 직업군 선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존 익스프레스 엔트리 지원풀에서 직업으로 구분해 점수 순으로 적합한 수준의 인원을 따로 또는 먼저 선발한다고 하는 기본 개념이 쉽게 와닿으실 것입니다. 아직 실행 초반이라 어떤 답이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이 원하는 분야의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이민 프로그램의 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더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몇 주 안에 얼마나 해당 이민 프로그램으로 초청인을 선발할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일반 선발하고는 결을 달리해서 따로 진행하는 방식을 유지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또한 완벽한 답이 아직 아닙니다. 여전히 시간을 들여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캐테고리 기반 선발에 적합한 조건인지 아니면 어떻게 그 기준에 부합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지 또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민 프로그램에 도전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모든 안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둥지이민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은 둥지이민, 둥지TV 신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